안녕하세요. 세운비형과 함께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우리의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터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손목 터널이 두꺼워져 손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손저림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손목터널의 공간을 좁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우라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손목터널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고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주로는 없으며 야간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도 있고 손이 뻣뻣하고 부어있는 느낌이 나며 감각이 둔하여 젓가락질이 어렵고 작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잡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나 보존적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2cm 미만의 작은 절개후 신경을 압박하는 근막을 잘라주는 간단한 수술로 수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매우 짧고 효과는 수술 후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도 보조기 착용하에 손을 가볍게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주째에는 보조기도 떼고 실밥을 제거하게 되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수술 부위의 통증은 좀 더 오래 느끼는 편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회복되게 됩니다. 수술 전 손가락의 감각이 많이 둔했던 분들은 수술 이후에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